이번에는 우리 건축사에서도 의미 있는 수원으로 왔습니다. 이곳이 그 수원에서도 굉장히 구도심이거든요. 주변을 보면은 그 옛날에 우리 80년대, 70년대 지었던 단독주택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1층에 필로티 없는 다세대. 80년대 정도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이곳 구도심에서 유독 눈에 띄는 집이 있는데, 혹시 이 집일까요? 아, 이 집이구나. 야, 정말 독특하다. 대문은 없지만 외관이 꽤 단정해 보이는 집이군요. 구도심에 정말 용기 있게. 근데 이 사이에 떡하니 정말 허옇고. 아주 집이 독특하게 생긴 건 아니지만 확 튀는. 야, 이런 집을.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침 계셨네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젊은 선남선녀신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80년대 집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아무래도 좀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작은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구도심이어야 대지가 좀 작게 잘린 곳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간의 결정장애가 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진 남편 백인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든지 계획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내 송인영입니다. 두 분이 결혼하신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옷을 또 이렇게 똑같이 또 분위기를 내시고.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집을 짓게 된 이유가? 지금이 아니면 집을 못 지을 것 같았어요. 뭔가 아파트로 먼저 들어갔다가 살다가 아기 낳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집 짓는데 신경도 못 쓸 것 같고, 그때는 돈을 어떻게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지금이 제일 적기지 않나. 오피스텔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는 부부. 돈이 있어서 집 짓기를 결심한 건 아니라네요. 신혼부부로 결혼을 해서 아파트에 입주를 한다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신혼부부 뭐 이제 특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집을 지으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혜택이 없어요. 그런 게 좀 되게 어려웠어요. 저희는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모은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건축 비용을 위해 혼수 등 결혼 비용까지 아끼고 또 아꼈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뭔가. 다 진짜. 저희가 은행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최대한 많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곳을 찾아서. 근데 오늘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정말 되나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본격적인 집 탐구 시작해볼까요? 아니, 그런데 안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주방이 나타나네요. 또 아래쪽부터 천장까지는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여기는 거실? 아니, 현관인가? 현관이 제법 크네요. 신발은 여기서 벗고 가셔야 돼요. 여기 아니에요? 네. 그래요? 죄송해요. 나 몰랐네. 여기 또 아니고 여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여기? 네, 요 안에서만? 네, 여기가 현관은. 그래요? 입구부터 당황스럽네요. 그러게, 당황할 만도 한데. 알고 보니 거실이자 현관이랍니다. 보통 소장님처럼 다 이렇게 어르신분들은 신발을 어디서 벗어야 되냐 막 이렇게 많이 하세요. 좀 어르신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원래는 이제 아내 생각은 신발 신고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네. 신발을 신고 이 집에 들어온다는 게 너무 싫어서 극구 반대를 했죠. 저는 그냥 약간 호텔 로비처럼 왜 호텔 가면은 로비까지는 다 신발 신고 다니고 방에 들어갈 때 이제 갈아 신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아니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너무 이쁜 집이긴 하지만 특히 말하면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런 모던한
느낌으로 지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 일단 근데 남편이 원하는 그런 모던한 거를 적용하기에는 집이 너무 좁았고 적합한 설계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초에 컨셉이? 애초에 컨셉 자체가. 그러면 만약에 모던한 거를 하고 싶었으면 설계를 할 때부터 조금 공간을 다르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지. 이 집의 중심은 여기 주방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집에서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이제 첫 장면이잖아요. 저희가 거실이라는 실을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실을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주방을 좀 크게 가져가자. 단순히 이제 밥만 먹는 요리라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주방에 식탁은 일도 하고 영화도 보는 공간인데요. 현관이자 거실도 공간의 구분이 따로 없답니다. 한창 깨가 쏟아지는 동갑내기 신혼부부다 보니 요리도 함께인데요. 간절히 원했던 일이라네요. 오피스텔 환경상 그게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요리를 주로 하는데 이제 남편이 옆에서 배우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냥 저기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돼? 뭐 유리문이 있네요? 아 그냥 텅 비어 있는데요? 집안 곳곳 아직 완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데 우선 마당부터. 좀 예산적인 문제로 미완성인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조경 부분이랑 앞에 저희가 대문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리고 위에 보시면 천창 쪽에는 셔터. 여기 벽에 페인트도 저희가 칠한 거거든요. 거의 죽어가는 친구도 있는데 어떻게든 되겠죠? 직접 하단도 꾸미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보는 중이랍니다. 저희가 한참 집을 지을 때가 아파트 가격이 엄청 급등할 때였어요. 저한테 보통 그런 걸 얘기할 때 핸드폰으로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인형아 이거 봐봐. 이런 타입이에요. 인형아 봐봐 이거 10억이다. 이게 아파트 값도 오르면서 건축비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맞아. 주택은 오히려 제가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잠깐 했었죠.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아 우리가 돈은 포기를 하더라도 층간소음 없는 환경 너 이거 하지마 너 안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경제적인 가치는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그거 이상의 뭐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자 이번에는 2층 공간을 탐구해 볼까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비어있는 중앙을 중심으로 드레스룸 등 각 공간들이 순환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저 아침 일어나서 나와서 씻고 옷 입고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순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반전 매력. 반전 매력. 근데 저만 덥나요? 제가 옷을 좀 두껍게 입었나요? 아무래도 1층이랑 온도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붉을수록 뜨거운데 천창 온도가 꽤 높네요. 진짜로 얘는 정말 딱 디자인이었어요. 정말 예뻐서 한 거. 아, 그 얘기했었는데 응? 소장님이 여기서 미사일 나갈 것 같다고. 로켓 발사. 발사네. 그래도 천창에 햇볕을 끌어들여 집안을 환하게 하기도 하죠. 혹시 이게 뭐 어떤 공간일 것 같으세요? 오. 여기 안에 새도 있어요. 어? 와, 이건 뭐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요즘 말로 감성이 넘치는 아이템인데 화장실 안에 화장실 있어요? 네
요즘 유행하는 화장실과 욕실이 분리된 구조로군요. 그런데 이 공간이 집을 지으면서 부부 의견이 달라 가장 많이 부딪히고 다퉜던 부분이라는데요. 기능실 레이아웃이 조금 아쉽긴 해요. 샤워실 따로, 이제 세면대 따로, 이제 화장실 변기 따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효율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좀 넓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변기도 너무 그 공간도 좀 생각보다 크고 너무 크다고 했잖아. 뭔가 이제 붙여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 지금 좀 충격적이에요. 그 공간을 결정할 때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걸 그려서 보여주고 해서 결정해서 만든 공간인데 제일 아쉬움이 난다고 하니까 좀 저도 아쉬워요. 굳이 뽑자면 지금도 만족하는데. 취미실에서 침실로 이어진 중간에는 특이하게도 미닫이 문을 달았네요. 굳이 미닫이 문이 필요했어요? 미래에 생길 아이를 위한. 네. 그래서 요거를 닫으면은 네. 방이 두 개가 되고 네. 아이가 이제 갓난아기일 때는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좀 더 이렇게 유동적으로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 거예요. 설계 단계에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아이가 하나가 될지 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를 위한 공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침실도 아기들이 태어나면 양보해야 하니 공간이 부족해지겠네요. 시댁 식구분들이 한번 쫙 오셨던 적이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혹시 너네 둘 살기에는 진짜 좋은 집이다라는 말 하신 분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알았어? 이랬더니 진짜 너네 둘한테만 좋은 집이다라는 말이다라고 되게 돌려 얘기한 거라고. 오늘도 마당을 가꾸는 중인데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네요. 작업하고 있었어? 뭐 심었어? 잡초 뽑고 있어. 잡초? 아, 그치. 할 일이 많지. 아이고, 그래도 이 마당이 있어서 너무 좋아, 엄마는. 시부모님이시랍니다. 처음 신혼생활부터 단독주택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외였고 좀 약간은 그래서 선뜻 찬성하진 않았어요. 좀 더 젊었을 때는 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면서 좀 그런 경제적인 것도 키워나가는 하나의 어떤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주택보다는 아파트 쪽을 좀 권유를 저희들은 했었죠. 이 자리가 참 마음에 들어. 여기는 참 최애 공간이라네요. 여기가 좀 막던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나는 아쉬움이 많이 드네요. 거실로 넓게 쓰겠다는 거지. 근데 여기가 막혀 있었으면 아래가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너네들은 지금 가족이 적잖아. 근데 아빠는 벌써 형제반 벌써 꽤 많으시잖아. 그랬죠.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넓은 거실이 중요했죠. 아빠한테는 그 거실의 의미가 되게 큰 거지. 가족 구성원의 이런 것도 좀 달라졌고. 너희가 집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고 집을 너희들의 생활에 맞게 너희들이 꾸미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한다. 집에 대해서는 참 생각들이 다르네요. 자, 계속 살펴볼까요? 3층에는 또 어떤 생각들이 반영됐을지. 아니, 근데 웬 욕조가 여기 와 있대? 야, 여기 이렇게 욕조 공간을. 욕조에 대한 로망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 꼭 욕조가 어떤 뭐 욕실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3층에 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욕조는 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어요, 처음에. 요즘 아파트도 네. 다 욕조 없애고 리모델링 할 때 다 네. 샤워실로 만들잖아요. 그쵸. 남편이 너무 하고 싶다고 본인이 이런 대안까지 2층이 안 되면 3층에 올리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된 공간이에요. 장차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를 직접 목욕시키고 본 로망을 가진 남편인데요. 그래서 욕조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네요. 결국 아내도 이런 남편을 지지해 주기로 했답니다. 이 앞에만 채울 거면 이게 계속 씻어도 가루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집을 지으며 서로를 더 알게 됐다는 부부. 겨울에 좀 기대된다. 애기가 생기면 애들이 여기 온다고 좋아할까? 좋아하겠지. 좋아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집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겠죠. 저희 집을 지으면서 결코 쉽지만은 않았는데 이제 막상 다 짓고 나니까 집만 보면 너무 행복하고 못해본 것들도 많거든요, 이 집에서.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집인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진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육아를 하면 그런 일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집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이런 식으로 합의한다 방법도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좀 의견을 잘 조절해 나가면서 저희 가정을 잘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미완성인 부분이 남은 이 집처럼 부족한 점은 보듬고 가꾸며 집도 사람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